창원시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시 승격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창원 광역시 승격 운동을 펼쳐나갈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학계와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출의 요람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해온 창원시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제도적 굴레는 미래의 발전 동력을 제약하는 결정적 장벽이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라는 주제를 꺼냈지만 행정기관이 승격운동을 벌이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충분한 홍보물을 만들 수 없었고 서명운동에 행정력 동원도 안 되고 또 경상남도와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중심의 시민추진협의회가 꾸려지면서 광역시 승격운동의 활동 범위를 한층 넓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민들이 앞에 나서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과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그런 광역시 승격운동이 될 것입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우선 7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5월 광역시 승격 시민 대토론회를, 9월에는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정책 쟁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 중심의 광역시 추진단체가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